6시 12분이요. 현재 시간 6시 12분입니다, 여러분. 진도는 왜 가냐면, 아, 진도께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요즘에 일반화물 허가권 구하기 정말 어렵죠. 별따기가 쉬울까? 아니면 이 넘버거기가 쉬울까? 별따기가 어렵지 않을까? 그렇지. 별따기보단 사실 조금 쉽고요.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. 1억. 1억을 쏩니다, 여러분. 오세요, 디젤 트럭으로. 응? 지금 어디 가시나요? 자, 여러분, 자 지금 경상남도 진도 갑니다. 진도. 자, 현재 시간이 몇 시냐 지금? 봐봐. 6시 12분이요. 현재 시간 6시 12분입니다, 여러분. 진도는 왜 가냐면, 아, 진도께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아침에 비몽사몽이라 정신이 없어서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어? 내 정지가 왔냐? 타고크레인에 일반화물 허가권이 달려있는 영업용 넘버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. 아주 귀한 넘버죠. 오늘 저희는 이 일반화물 허가권만 매입을 할 거고요. 차는 그대로 쓰실 겁니다. 요즘에 일반화물 허가권 구하기 정말 어렵죠. 영업용 넘버 업체들 다 전화해 다 돌려봐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별따기가 쉬울까? 아니면 이 넘버 구하기가 쉬울까? 별따기가 어렵지 않을까? 그렇지. 별따기보단 사실 조금 쉽고요. 지금 진도까지 안산에서 지금 방금 막 출발했는데 380km 4시간 반 휴게소 들리고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갔다 오면 퇴근 시간이다. 잘하면 밥 먹고 이러고 하면은 퇴근 시간 넘을 수도 있겠다. 이거 개별 넘버 매입하는 거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마 도착하면 거기가 그럼 크레인 업체일 텐데요. 한국 크레인들이 많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. 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진도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고! 저 넘버 22년도에 구매하신 거예요? 네, 22년 7월 15일. 멀죠, 진도가? 지금 4시간 반? 네, 얼마네요. 나도 엊그저께 막 신진도 갔다 오고 서울 가락동도 갔다 오고 했어요. 얼마네요. 앞뒤 뭐 한번 떼는 거는 막 떼면 되잖아. 맞아요. 그냥 어차피 뭐 반납이라 뭐 찢어도 되고 뭐 상관없으니까.